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구독자님들 기대하세요. 아, 네네네. 짜잔. 어, 뭐예요? 자, 이 트레인 목은 네. 레버쿠젠에서 그 당시 우승했을 당시에 네. 차 감독님이 직접 입었던 아~ 트레인복입니다. 트레인복. 아, 정말요? 네. 와, 진짜. 와, 진짜 이게, 오래되긴 했나 봐요. 자, 여기 보면은 이게 되게 낡아서 네. 이제 막 이게 거의 빛바래졌고 네. 이게 이제 범근 차라고 써 있죠. 범근 차. 와, 영롱하네요. 이 아마 브랜드 봤을 때는 이게 네. 아마 독일. 어, 네. Made in Germany. 젊은이. 아, 젊은이. 예. 네. 그 독일에서 뛰었을 당시에 유니폼과 이제 트레이닝복 이런 걸 굉장히 제가 수집하고 싶었는데 네. 이거 받고. 참 한숨 못 잤어요. 와, 근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? 아니,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이거는 쉽게 안 주셨을 것 같은데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데요. 어떻게 받으셨어요? 이제 우리 그 교민이 이제 독일 교민이죠. 근데 이거를 아마 그때 선물을 받았나 봐요. 아, 차범근 선생님한테? 네, 아, 거의 한 30년 넘게 이거를 이제 보관하고 계시다가 네. 얼마 전에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저한테 또 이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. 아, 또 수집가라고 하니까. 아, 그렇죠. 굉장히 이거는 제가 아주 이거를 엄청 찾았었거든요. 아, 정말요? 근데 지금도 그분 얘기로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우리 교민들이 네. 이렇게 선물을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이렇게 발굴하면은 뭐 유니폼하고 뭐 축구와 네. 아마 그런 게 지금도 아마 좀 더 남아 있을 거라고 네. 얘기하시더라고요. 아, 독일 한번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독일에 뭐 우리가 탐험대를 이제 네. 마련해가지고 네. 가서 우리 독일 우리 저 교민들을 아마 샅샅이 가가고 다니면서 이제 아마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좋은데요? 솔깃한데요? 양지 같이 한번 우리 동참하실래요? 아, 저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? 당연히 같이 가야죠. 그러면 한번 네. 우리가 저 프로젝트를 한번 짜가지고 네네. 한번 그 독일에 가서 우리 저 차범근 감독님 그 자료 발굴단을 만듭시다. 아, 좋아요, 좋아요. 네. 아마 좋은 일 한번 해봅시다. 너무 좋아요. 자, 한번 화이팅 할까요? 화이팅! 자, 우리 독자님들 향해서 자, 우리 한번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! 역사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에 의해서 써지는 거예요. 아마 차 감독님도 이거 보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네, 놀라시겠는데. 네. 또 조만간에 한번 제가 한번 찾아뵙고 뭐 이제 기념 촬영하고 또 사인도 받고. 사인이 없어요, 진짜. 네, 사인이 없죠. 네. 아, 이거 꼭 받아야겠는데. 네. 와, 진짜. 네, 이거는 네. 한국 축구에 굉장히 역사적인 아마 자료로 남을 것 같습니다. 그럴 것 같아요. 네, 오늘 저희 사카리님께서 한국 축구의 레전드인 차범근 선생님의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사진들 그리고 트레이닝복 가지고 와주셔서 저희가 정말 뜻깊은 시간 보낼 수 있었어요. 네, 저는 정말 좋았고요. 저희 구독자님들도 흥미로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. 어떻게 좋으셨으면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네, 우리 저희 사카리님도 인사 한번 하실까요? 네. 우리 애독자님 또 기대되나요? 다음번에는 오늘보다 더 흥미롭고 가치 있는 소장품을 또 공개를 하겠습니다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기대됩니다. 자, 한국 축구를 알리고 기록한다. 안녕, 안녕. 여러분,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나요? 빨리 눌러주세요. 꾸욱.